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님 그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서 강릉에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인데 사실 속초에서도 계속 축제거든요. 근데 지금 해안도로로 가고 있는데 사천 지나서 영진해변 지나서 도깨비 촬영지가 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항상 지나갔던 길인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얘가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랑 저기. 옛날에는 막 사람들 진짜 길게 줄 서가지고 저기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기다리진 않네요. 나도 남들이 해보는 거다 해볼까? 카페들 없나? 자기 도깨비 드라마 봤어? 리스로 봤어. 릴스로 본건본게 아니지. 역시 바다는 동해입니다. 또 속초 올라오 가다가 만난 주문진 해수욕장인데 지금 느낀 게 계속 발전을 시켜서 아름답네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그네 하나가 띡. 지금 하늘이 해가 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네가 타라고 이렇게 있네요. 지금 설악문화재에 왔습니다. 엑스포 광장에서 하고 있고, 이거 보자. 문화놀이카드? 아, 막 이렇게 굿즈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이 안에 제가 그때 한 달살이 할때 크특강했던 문화의 집에서도 뭐 하던데. 부스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배고프니까 뭐 먼저 먹어야지. 저 앞에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만두지 이런 거. 식당은 저쪽 옆인 것 같은데 다 식당 들어간 것 가보자. 식당 들어갔다고? 같아. 그 옆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이렇게 아까 영상 보여준 거에 이쪽 라인이었는데 강아지 소리 안 되는 거지. 아니 여기 닫았으면 여기 가서 뭐 구도로 치킨을 먹든지 뭐 하나 먹자. 여기 근처에서. 그래? 지금 리허설 하나 보네. 헤나 타투 짠이래요. 짠이래요. 타투 하는 거야, 그러면? 웃기겠다. 웃기겠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전에 한번 잘못된 정보를 했어요. 짜니와 레오는 미래 동물이라고 했나? 딸기가 아니었어요. 불가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짜니와 레오에는. 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잘 지내셨죠?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었는데. 매일 인스타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어떻게 된게 속초에서 계속 하루 정신없이 막 지내가지고. 안녕하세요. 속초 지내다 만나가지고 사실 올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나는. 혼자 오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달 살이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완전히 속초에 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선생님하고 상의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스 이제 끝났구나. 네. 그 인스타로 봤었거든요, 뭐 하는지. 다음에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그 문화의 집 선생님들하고 팀장님. 선생님 만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 팀 되게 인상 좋으시지? 되게 좋은,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허랑 문화재 스케줄 편가 봐요. 이렇게 중간에 예술 공연 있고 짜니레오와 함께하는 마칭 쇼가 웃겼겠네. 6시 반까지. 아, 지금 문화예술 공연 3랑 필름 콘서트 연애의 정석. 연애의 정석 저거. 오늘은 이거 하네. 연애의 정석. 운동회, 명랑 운동회 뭐 이런 거. 하네. 아. 폐막식. 여튼 우선은 방금 사투리 썼잖니. 6시까지 하니? 별명이 연불짝이야. 사투리 나왔잖니? 여기네. 음식문화축제는 여기서 하네요. 정말 속초는 축제의 도시입니다. 사람 엄청 많다. 그러니까 우와. 다들 이제 저녁 시간대니까 배고플 시간 됐으니까 뭐 먹고 하나 보다. 이 문어 잘 쓰네. 그때 해변 축제 때도 얘 있었는데 입구에. 속초 음식 축제 해서 지금 보면은 다양하게 하네요. 우선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명태 치킨, 국수, 홍게라면. 아, 홍게라면. 젓갈 비빔밥. 이 엑스포타운은 아무도 위에 안 올라가 봤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오징어 순대 이런 것도 있다. 너무 특이하다. 느낌 있잖아, 느낌. 안내소. 영수증 이벤트. 이거 하나 가지고. 왜 관광객인 척해? 반가웠잖니. 속초 시민인데. 반가웠잖니. 반가웠잖니. 아 이거 그때 그거네. 응? 또 축제 뭐 하고 뭐 맛 뭐 먹고 뭐 이런 거. 자 마수타 속초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방문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스에서 샌드위치. 연두색 그릇 다회 용기로 음식을 받아서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십니다. 이 다회 용기는요. 아 다회 용기. 아 저렇게 행사장 내에 있는 이 반납존에서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들은 곳곳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반드시 버려주시고요. 이 다회 용기는 반드시 반납존에 가서 저희 진행 요원에게 주시면 골뱅이 이렇게 나오네요. 다회 용기를 테이블에 두면 높은 쌀국수 먹을까? 저희 추우면 따뜻한 거 먹어. 동해 쌀국수. 동해 쌀국수 여기밖에 없다. 동해 쌀국수. 그때 자기가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 쌀국수. 아빠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동해 쌀국수. 쌀국수 하나. 라면 하나 이렇게 먹을까? 아니면 면 하나 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먹을까? 저희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래. 면사무소 이거 공사원 동장 쪽에 있는 면사무소. 제가 제육 불고기 코다리 오징어 순대 있어요. 오징어 순대 모형이야? 돼지 불고기. 아니야, 직접 하신 거 아니야? 오징어 순대 여기서 직접 하시네. 네. 아니 모형 같아서. 이거는 샘플로 놔둔 그러니까, 거예요. 모형. 아 네. 아니면 밥 이런 거 뭐 밥 같은 거 하나랑 이게 다 모형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아. 밥 같은 거 하나랑 면 하나 하든 뭐 여기 왜 이렇게 서만 서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줄 서 있어? 뭔데? 뭔데 이렇게 줄 서 있어? 서 있어 봐. 안녕. 안녕. 명태 치킨 속초 명태 명태로 만든 치킨인가봐. 저희 이거 먹어봤어? 양이 조금이에요. 네. 명태 치킨 여기 되게 줄 많이 서 있네요. 사람 제일 많아요. 홍심이. 아 무만 홍심. 무만 홍심. 일회용품 안 쓰고. 한 그릇으로 쓰게끔 환경을 생각해서 역시 속초입니다. 뭐 먹을래? 아까 나 쌀국수 칼국수 하나랑 치킨 먹자. 뭐 명태 치킨? 그래? 명태 치킨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용복한다.
쌈이나 뭐 단백질 하나 먹자. 아니면 오징어 순대 먹던가 저런 거.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있잖아. 그래. 난 좋아. 차에 고기 좋아하니까 코다리 많이 많이 먹는 거. 아니 밥 있잖아. 근데 오징어 순대만 있어. 근데 오징어 순대만도 있어. 근데 오징어 순대 15,000원 쪽. 근데 이거 궁금해. 아 이거? 어. 주소. 엄청 궁금해. 우리의 선택을 받은 포장으로 해가지고 뜯어서 먹자. 포장으로 담는다. 작은 박스 섞어서 담아드립니다. 이거 세 개 담아. 네, 우리의 선택은 뜯어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 다음은 뚫려 있는 거네 위에가. 어. 마틴 모자를 뚫려 있는 거네. 아까 동해 쌀국수. 동해 쌀국수. 홍게 뭐 먹고 싶다. 홍게. 홍게 쌀국수? 홍게 쌀국수. 홍게 쌀국수 이거 먹고 싶다. 아, 홍게 쌀국수 먹을까? 한우 쌀국수. 홍게 쌀국수.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 홍게 쌀국수. 제복 해장 쌀국수 있는데. 한우 쌀국수. 저 근데 먹기 힘들 것 같아 자기야. 홍게 여기서 보지 않아? 아, 그러면 한우 쌀국수 먹자. 어, 한우 먹자. 한우나 아니면은 제복 해장 쌀국수. 제복이 뭐야? 조개, 조개. 아, 저거. 조개를 제복이라 그래. 아. 바다에서 그때 내가 조개 죽기 하면서 주워 왔던 거 있잖아. 아. 그걸 제복이라 그래. 사람들 다 한우 먹는 거 같은데? 몇 번이세요? 한우 먹어. 제복도 먹기 힘들어. 그래. 먹기 편한 거로 여기서 먹자. 밤에 야외에서 이렇게 먹네요. 소풍 온 것처럼. 저게 홍게 쌀국수. 홍게 쌀국수 드시나? 이거 열어줘봐. 이야, 한우 쌀국수, 동해 쌀국수. 자기 옆에 앉아서 먹어야 되겠다. 아, 진짜. 동해 쌀국수. 이게 명태 튀김이라고 합니다. 뭐, 아니 명태 치킨. 명태 치킨. 맥주를 저렇게 파네. 저 음료수 같이. 달가 치워야지. 셀프로 치워야지. 숟가락 하나 더 갖고. 궁금해서 이거를 시켰는데 사람들 줄 많이 서 있어서 그냥 닭강정 맛이에요. 양념이 다 똑같아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실 명태 뭐지? 치킨? 다 버렸어요. 이 그릇은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속초. 속초가 진짜 깨끗해요. 사람들이 시민의식도 좋고. 근데 쓰레기 많은 거 관광객들이 많이 그런다고 얘기 들었어요. 속초 오면은 쓰레기 잘 버려야 돼요. 다들 치우면서 어? 얘기하지 마세요. 안녕. 내일 아침 제가 모셔야죠. 예, 예. 아이, 손님이 왔다니까 어서 일어나. 손님, 손님이야 손님.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뎅도 오뎅. 어, 지금 오뎅 먹음 딱이긴 하네. 옆에는 설악문화재 계속하고 있고 짜니와 레이우 대형 대형 짜니와 레이우 만나러 좋다! 여기도 뭐, 아, 공연했었나 보네 낮에. 좋다. 저기 있자니 이거 구경도 다 완성했네. 속초는 선물입니다. 선물 맞아요. 완성했네.
그때 왔었을 때 계속 공사하던데. 당신도 선물입니다. 둘, 둘, 셋. 넷, 둘, 셋. 웃긴다. 아저씨들이 예쁘다고 막 서로 사진 찍어주는 게 재밌다. 짜니와 레오, 저기 짜니. 짜니와 레오. 처음에 쟤네들 바다 동물이랑 딸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미래의 동물이래요. 미래 동물. 우와, 짜니. 그리고 짜니는 짜니와 레오는 강원도 말. 그래, 짠이랑 그렇더래요. 이거래요. 전 사투리 너무 못해서 언제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인증샷 찍고 선물 받자. 오케이, 나도 하겠어. 자, 사회가 찍어서 예전 석촌호수에 맨날 대형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청초에도 짜니와 레오 바람을 계속 부는 거 바람 거지 대형이 있네요. 예쁘다. 여긴 항상 아름답습니다. 금강대교 보이고 청초에요. 엑스포 광장